안녕하세요. 디앙크의 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바늘 매려쓰기 원형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코를 이렇게 해서 한번 비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를 하나, 일곱 개를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코, 우리 한번 맨 처음 짧은뜨기 한그곳 있죠? 거기에 이 사슬을 걸어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그리고 여기 표시 도구인 링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실로 해서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짧은뜨기를 좀 느슨하게 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첫 코, 여기 V자에 두 코를 넣어주세요. V자로 들어가야지 더 보기가 좋아요. 힘들어도 가급적이면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그 옆에 V. 하나, 둘. 좀 느슨하게 떠주세요. 그래야 뜨기가 좋아요. 하나, 둘, 또그 옆칸에 하나, 둘. 또 여기 옆칸에 V에 넣어주세요. 하나, 또 여기 옆칸에 V에 하나, 둘, 또그 옆칸에 V에 하나, 한번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V에 두 코씩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실은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은 이렇게 넘겨주세요. 실이 표가 잘안 나죠? 그 다음에 여기 V에 이게 처음 늘린 지점이에요.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 그러면 여기 첫 코, V 두개 늘린 자리 있잖아요. 여기 V에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V와 V 사이에 여기 체인 사슬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넣어주세요. 짧은뜨기를. 그리고 이 V에 또 하나를 넣어주고요. 늘린 자리 사이에만 V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두코 들어간 자리. 또 여기에 V에 여기는 넣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여기 늘린 자리 그냥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두코 들어간 사이가 아니고 그냥 건너간 사이이기 때문에 여긴 넣지 않고 여기에 V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사이에 체인에 하나 그리고 여기 V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늘려갈 거예요. V에 이게 잘안 들어가니까 잘 들어가긴 하는데 가끔 옆에 있는 게 딸려 나와요.
여기 V 부분에 사이에 하나, 또 여기 V에 하나. 또 옆칸으로 건너가서 여기 V에 하나. 잘안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살살 달래주세요. 이쁘게 잘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보시고 여기 뒤에 여기 갈래 양쪽으로 들어가야지 예쁘게 잘 나와요. 하나 하고요. 여기 V와 V 사이에 사슬에 하나. 또 여기 V에 하나. 그리고 옆칸으로 건너가서 여기는 늘리지 않은 자리니까 옆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잘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살살 골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봐서 여기 양 갈래 있으면 그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 사이에 하나, 사슬에, 그리고 또 옆칸에 V에 하나, 그리고 또 늘린 지점 V로 또 가서 하나, 그리고 여기 체인에 하나, 그리고 옆에 늘린 지점 여기에 또 하나. 그리고 여기 그 옆칸에 두개 들어간 자리 V에 하나, 그리고 사이에 하나. 또그 옆에 하나. 이렇게 해서 또 처음 시작 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앞으로 넘겨 주시고요. 또 이제 여기 우리 늘린 자리 있죠? 여기 하나 하고 여기를 늘렸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처음 부위에 하나를 떠주고 그리고 여기 체인 사이에 늘렸던 이 부위에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두 개를 떠주세요. 그 자리에다.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칸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 늘렸던 자리, 거기에만 두 코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고 여기 늘렸던 자리에 한번 두 번. 또그 옆에는 그냥 V에 하나. 또그 옆에도 V에 하나. 여기 사슬에 체인에 하나 늘렸던 지점에 해서 V에 두 개. 두 코. 또 여기 안 늘린 지점들은 그냥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늘린 지점, V 하나에 두 코. 또 여기 하나. 또 하나. 그리고 여기 V에 두 개, 늘린 지점 V에 두 코. 옆칸에 V 하나, 늘린 지점 두 코, 또 옆칸에 하나, 늘린 지점에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하나. 이제 다시 시작 지점에 왔어요. 그러면 실을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늘릴 건데 여기 이제 뜬 자리는 그냥 떠주고요. 여기에서 늘렸던 것처럼 양쪽 사이에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늘렸던 것처럼 늘리면 돼요. 여기 두개 사이에 여기 체인에 하나 떠줬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 사이, 체인, 두 개, V 늘린 자리 있죠? V가 두개 나왔어요. 거기 체인에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V 하나 떠주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떠주고. 그리고 여기 V 두개 있죠? 거기 사이에 늘린 자리 하나 하고, 여기 사이에 하나 하고, 또 옆칸에 하나. 이렇게 해서 또 떠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같은 방법으로 오세요. 시작점까지. 여기 시작 지점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늘려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섯 번째 늘릴 지점이에요. 여기 하나, 두 코를 뜨고요. 여기가 늘린 코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V와 V 사이에 체인에 여기 V를 하나 만들었어요. 짧은뜨기를. 그럼 요 사이에 또두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씩 하고, 여기 V와 V 사이에 체인에 여기 짧은뜨기 한 대에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더 늘려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다섯 번에 걸쳐서 늘렸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한 번은 더 돌고, 그냥 늘리지 않고 한 번을 돌고, 그 다음에 여기 V와 V 사이에 늘려주고, 또한 번을 그냥 돌고, 또 V와 V 사이에 이 체인에 하나 걸었던 거에 또한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늘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보실게요. 여기 늘리지 않고 한 줄을 더 떠서 여기 시작점에 왔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넘겨주시고, 실을.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늘린 지점까지 가주세요. 하나, 둘, 시작 지점으로부터 4개까지 뜨고요. 여기 우리 아까가 늘렸던 자리를 늘리지 않고 여기 두 번을 떴어요. 여기 V에 두 코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V와 V 사이에 여기 체인에 한 코를 넣어줄 거예요. 한 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한 줄을 뜨고, 그 다음에 늘리지 않고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만 넣으세요. 그 다음 줄에. 그러고 보실게요. 그러니까 두 줄을 뜨고 보실게요. 그러니까 요거 한 줄, 그거 다음에 한 줄, 늘리지 않고. 여기 시작 지점에 또 왔어요. 이렇게 돌리고, 하나는 늘리고, 한 줄은 늘리지 않고, 이렇게 떠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작 지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하고 네개 지점에 늘렸어요. 네개 지점에. 그래서 한 줄을 그냥 떴죠. 그래서 하나, 둘. 여기 이 자리에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늘린 지점 표시가 잘안 나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늘린 지점마다 마커를 하나씩 해주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코에 두 번씩, 여기도 한 코에 두 코. 이렇게 넣어서 또 늘리지 않고 한 바퀴를 더 뜨고. 그러니까 요거 늘리고 한 바퀴 뜨고, 늘리지 않고 또한 바퀴를 뜨고, 그러고 보실게요. 여기까지 뜨셨으면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보세요. 여기 줄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는 한 18cm가 나오거든요. 18cm가 나오면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물론 두상이 다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좀 크신 분들은 한 19에서 20cm 나올 때까지 뜨시고요. 19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을 더 늘리시면 되고요. 보통 사이즈시면 여기까지 늘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이 좀 가늘다 그러면 한 번을 더 늘리시고, 아니면 두상이 더 크시다 그러면 또한 번을 더 늘리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18cm가 나왔다 그러면 늘리지 않고 쭉 해서 12줄을 떠주세요. 그러신 분들은, 그리고 더한번 늘리실 분은
지금 여기 시작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뜨고 여기 사이에 사슬에 한 번을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쭉 뜨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